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그 이종복 전문가께 다음 주 전략을 여쭤봤었거든요. 간단하게만 힌트만 들어봤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종목 진단 하나 더 하는 것보다도 훨씬 값진 시간이 또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다음 주 시장 전략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부터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고, 한몇 분, 한 5분, 지난번처럼 5분 아니면 한 10분 정도, 뭐, 몇분 정도 시간인가요? 예, 10분 정도에서 한번 제가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해 드릴 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아니면 뭐 시장이 변동성이 세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근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은 다음 주가 FOMC가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23일 날또 제가 또 방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는 다음 주 포함한 9월 말대 수준 정도까지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은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보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하나는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시장을 볼때 우리가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이다라고 해갖고 보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추세 중심선, 그 다음에 목표치, 그 다음에 메이저 포지션, 그 다음에 주동업종 및 순환매 소멸. 저는 지수가 항상 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세 상투 기본법이에요. 그러면은 바닥을 잡거나 저점을 잡을 때는 주추세 중심선 돌파, 그 다음에 목표치 완성 후 저항 돌파, 그 다음에 메이저의 포지션 변화인데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메이저의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미 지금 현재 시점까지도 그게 이제 FOMC 이번 9월 21일이에요. 그 전에는 이 포지션이 변화가 안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을 가장 세게, 아니, 주식시장을 들어 올려줄 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거. 그 다음에 주도업종 및 순환매 소멸인데 주도업종이 있거나 순환매가 되면 되죠. 근데 지금 주도업종이 있죠. 에너지 관련주가 주도업종이었어요. 그리고 리튬서부터 2차 전지, 폐배터리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목들. 기껏해야 시가총액이 뭐 현대에너지 정도가 최근에 올라가갖고 시가총액이 9천억. 여러분, 개별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찌가 굵은 한화솔루션 최근에 3만 원대에서 5만 원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갔는데 시가총액이 9조 7천억이라는 것은 이것도 5조 이하짜리.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300 조가 넘죠. 이건 너무 크다 쳐도 기본적으로 50조 이상짜리들. 그게 바로 뭐 LG 에너지,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네이버 뭐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들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일단은 아니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우리가 얘기하는, 주로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상승으로의 전환, 상승장으로의 어떤 기대감, 이것은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이 왔으니까, 낙폭이 왔으니까 여러 가지 주변 요건을 갖고 봤을 때, 이제 빠지더라도, 보시면은, 주가가 제가 이 패턴을 뭐 지금은 여기가 3, 4형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나스닥은 더 무서운 차트예요. 근데 지금도 나스닥 시장이 지금 실시간으로 200포가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190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지금 마이너스 0.35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 날 바로 반등. 대신 FOMC 때 앞서서는 눈치 보기 혹은 소폭 하락, 경계감으로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 11,700쪽으로 밀릴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세게 근데 지금 딱 느낌이 지금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낮게 나와서 미국장이 반등을 할수 있는 저의 기법상으로는 그런 쪽인데 이제 얘들이 끝까지 반등, 낙폭을 축소해갖고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나라 야간 시장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종복의 마켓텐에서 얘기할 때도 보면 해외장 약세에 국내장 상대적 강세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나스닥 시장이 11,900 수준이면 우리나라 307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나스닥이 11,800인데도 307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어떤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올 때는 월요일 날 반등은 나오겠지만 화수로 가면서 이제 또 경계감 때문에 좀 장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이 나온 뒤 파웰이 금리 인상한 다음에 3시 30분부터 하는 새벽 3시 30분 저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동시통역을 받으면서 듣거든요. 파웰이 어떤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아래로 출렁일 수는 있지만 지난 8월 달에 한번 골탕을 먹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사람 속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번 FOMC 때 금리 인상이 나온 다음에는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판단법에서 주추세 중심선, 목표치 완성, 메이저 포지션, 그다음에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소멸을 볼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주추세 중심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요만큼의 모멘텀만 주면, 요만큼의 명분만 줘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중기예요. 320에서 325 수준까지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랫방향으로는 마디 비율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저는 여기 지금 미스터 진단의 MC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은 방송을 하는 분인데 저는 종합이 300을 깼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지수는 292 수준 정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죠. 그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300 초반에서 300을 깨면서 막 장이 막 저기 하고 그럴 때가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파웰이 실망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을 안깰 수도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반등을 노리는 자리. 요런 정도의 어떤 그걸 볼수 있고요. 제가 주봉, 월봉, 일봉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빼고 월봉 분석을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 볼게요. 이게 제가 하는 월봉 분석인데 중심이론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년 동안의 대세로 봤을 때 월봉상 61선을 깨고 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61선을 살짝 깼죠. 그러니까 121선 언저리까지 밀려야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21선이 어디냐면은 121선, 292. 기가 막히게 또 292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300을 깨면서부터 한번 희망을 좀 한번 가지시는, 그죠? 그런 식으로 다음 주 이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 추세 패턴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추세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추세 중심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추세선과 요 바로 요 아랫단, 바로 요 빨간색을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명분만 주면 순간적으로 명분만 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는 마디가로 얘기하면 반등이 한번 나오면 나올 때 보통 20에서 2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320에서 325. 되게 쉽죠. 만약에 290 수준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20에서 25를 더해보세요. 305에서 310, 315 이런 식으로 목표치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중심이론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턴이 약간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깨고 움직일 때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딱 움츠리죠.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 저점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오는 것보단 저점을 한번 살짝 깨고 반등을 주는 것이 반등이 나오는 힘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만 제가 눈으로 봤으면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달러는 역외 환율이 달러는 강해도 역외 환율 시장이 지금 환율 시장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희망 고문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한번 시장을 한번 바라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은 되실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기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중기는 20일 정도 타이밍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중기 제가 말하는 시장은 그러니까 그 어떤 중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밀리는 시장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한번 그러한 이유들로 타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더 자세한 것들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